며칠 전 동아일보는 윤석열 예비 후보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. 나를 비롯해 박영수 특별검사 등은 박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다는 윤 예비 후보의 발언을 단독 보도했습니다. 사실이라면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본인에 대한 부정이고 또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부정한 충격적인 발언입니다. 박근혜 탄핵은 국민이 요구한 명령이었습니다. 국민의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. 그 결과 국정농단을 끝내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. 최근 윤 예비 후보의 대통령 속성과의 성격은 참담합니다. 철학 부재와 정책적 이해 부족을 넘어 몰상식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지켜야 할네 가지 원칙이 예의, 염치입니다. 넷중 하나가 없으면 기울어지고, 둘이 없으면 위태로워지며, 셋이 없으면 뒤집어지고, 모두 없으면 파멸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. 윤 후보는 예의도, 의리도, 청렴함도, 부끄러움도 없습니다. 그래서 위태롭고 위험합니다. 지지율을 위해선 본인이 했던 언행까지도 부정하겠다는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. 나라가 파멸로 가는 길을 택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윤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다는 본인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.